이데일리 TV가 봄을 맞아 준비한 오페라마 콘서트 A New Beginning이 지난 주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진행한 이번 음악회는 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은 오페라마 형식으로 구성해 아티스트의 무대와 토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성악가 정경, 박미자, 한국무용가 이소정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슈베르트, 베토벤, 여성 등을 테마로 한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데일리 TV는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로 시청자와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